네, 반갑습니다. 허우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우리 대주전자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오늘 또 대주전자재료가 어제 추세를 한번 깨는 음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추세를 깨는 음봉을 한번 만들어 주었어요. 추세를 깨는 음봉을 만들어 주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였죠? 요렇게, 추세를 깨는 음봉이 만들어졌을 때, 음봉이 만들어졌을 때 뭐예요? 음봉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빨리 추세를 올려 태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최대한 빨리 추세를 올려 태워 줘야 된다. 어디로? 깼던 구간으로 다시 올라와 줘야 돼요. 여기 다시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근데 일단 오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예, 오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뭐 오늘만 다릅니까? 사실 보여주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좀 아쉬운 것도 있어요, 솔직하게. 왜냐면은 오늘 결국 그 테마주들이 완전 막 하한가 가고 땅에 처박히고 난리를 쳤었죠. 난리를 쳤었는데 여기서 지수를 방어해주고 버텨내준 건 누구예요? 대주전자재료와 포함된 2차전지 애들이었어요. 근데 결국 누가? 에코프로 애들이 강하게 움직였다. 그죠? 대주전자재료가 에코프로 사이에 끼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대장급의 종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대장급의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간에 대주전자재료는 우리가 최근에 추세를 이렇게 봤었어요.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서 버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깼죠? 그러면 우리는 좀더큰 그림을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큰 그림을 봐야 된다. 그죠? 이렇게 큰 추세까지 고려를 해버려야 되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 이거. 요 구간, 요렇게. 하방으로는 얼마까지도? 이 추세만 본다면, 8만원까지도 열어둬야 된다라는, 여기서 버티고 이렇게 가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못 버티고 깨지니까 1차 지지구간이 깨졌다. 그러면 2차 지지구간까지도 올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 두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 한번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지구간이 예를 들어서 대주전자재료와 같은 종목뿐만 아니라 특정 종목이요. 1차 지지구간 누가 봐도 10만원을 지킬 것 같아. 10만원을 지킨 듯 하던 지킨 듯 이러다가 깼어요. 그럼 바로 최소 일주일 안에 회복을 못 해주면요. 그 다음 지지 구간을 또 우리가 차트상에서 찾죠. 예를 들어 6만원이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보통은 1차 지구간 회복 못 하잖아요. 2차 지구간까지 온다고 보시면 돼요. 심리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혹여나 그럴 일이 없으면 제일 좋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얼마? 8만원 구간까지는 열어둘 필요는 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그 이슈가 사실 대주전자재료는 뭐 붙이면 사실 뭐 붙일 거 많죠. 예. 뭐 실제로 뭐 테슬라 갖다 붙였었던 그런 종목이니까. 예. 붙이려면 붙일 건 많은데 그래도 예. 이 대주전자재료는 뭐 아시다시피 핵심 플레이어가 맞기 때문에 그거를 봤을 때 우리가 호흡 자체를 짧을 순 없어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시총 어마무시한 친구들이 짧게 호흡을 가져간다라는 거는 정말 뭐 코로나 유동성 장세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내가 비중 관리와 단가를 낮춰놓는, 단가 낮추려고 계속 매수해가지고 단가는 낮아졌는데 진짜 비중 막 80%, 100%다 차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런 건안 되고, 그런 건안 됩니다. 그런 건안 되고,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만약에 못 버틴다면 예, 추가적으로 이런 구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염두에 두시고, 이런 반등 시 분명히 어떤 이슈를 달아줄 겁니다. 그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을 해 나가면 된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 귀가당한 외국인들이 보통 던지는 포지션을 가져가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진 않습니다만, 좋지는 않습니다만 개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예, 조금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는 제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 빠지지 마시고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뭐 달아놨다? 채널 링크 달아놨습니다. 채널 링크 달아놨어요.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달아놨고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 뭐다? 저희 또 직장인 전용 하루 종일 컴퓨터 안 봐도 되고 하루 종일 핸드폰 안 봐도 되고 일하면서 눈치 보면서 주식 안 해도 됩니다. 충분히 가능하게 그럼에도 수익 나는 리딩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뭐 하시면 된다?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